멕시코와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을 앞둔 일본 올림픽 대표팀이 팀 미팅에서 아픈 9년 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 영상을 봤다고 일본 매체가 전했다. 무려 9년 전 일이다. 2012년 8월 10일 한국은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영원한 라이벌 일본을 2-0으로 완파, 첫 올림픽 축구 메달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모두가 환호했고 일본 축구 팬들은 분노와 실망감에 빠졌다. 그때를 결코 잊지 못하는 일본 대표 선수가 있다. 현재 일본 축구의 핵심 수비수 요시다 마다 33다. 그는 당시 한 일전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해 고배를 들었다. 박주영과 구자철에게 연속골을 얻어맞고 무너졌다. 두 골의 시발점에 요시다가 있었다. 두 장면 다 요시다의 헤딩이 뒤로 흐른 후 실점으로 이어졌다. 박주영은 전반 37분 요시다의 머리에 맞은 공을 잡아치고 들어가 몰려온 일본 수비수 3명을 현란한 드리블 돌파로 따돌린 후 오른발로 결승골을 만들었다. 구자철은 1-0으로 앞선 후반 11분 추가골을 뽑았다. 상황은 비슷했다. 요시다가 공중볼을 다투다 뒤로 흘린 공을 구자철이 따내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차 넣었다. 요시다는 이후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비수로 성장했다. 그는 홈에서 열린 도쿄올림픽에서도 와일드카드 및 주장으로 도전에 나섰다. 이번에도 노렸던 금메달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다시 동메달 결정전을 앞두고 있다. 6일 오후 8시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동메달을 놓고 싸운다. 일본 매체 니칸 스포츠는 요시다가 팀 미팅에서 후배들에게 2012년 런던 대회 때의 아픈 기억을 말했고 강한 정력과 투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직전 스페인전, 뉴질랜드와 8강전까지 연속 두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다. 일본은 5일 팀 훈련 전 팀 미팅을 했다고 한다. 당시 런던 올림픽 때 한국과 치른 동메달 결정전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고 한다. 요시다는 나는 패배에 따른 실망의 감정을 이해한다. 더 이상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